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성리학의 입문서 근사록 그리고 사서의 디딤돌, 사서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 사서의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근사록 2권에 있는 실려 있는 위학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하다, 공부를 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안자소사는 즉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엇 비례물동 논어안연편에 자왈 비례물시 운운한데 안연왈 해수불민이나 청사사의라하니라. 예자는 천리지 젊으니요 미래자는 사욕지혜호 천리자야라. 물자는 금지지사라 범시청안동에 극거기사면적일용지간에 막비천리지류행의니 자는 공자교 안자비인지 모이요 이 안자지소 청사자야라. 고로 안자가 일삼는 바, 안자가 일삼는 바는 즉 말해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동하지 마는 것이며, 이 내용은 논어 안연편에 자왈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고 하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또 움직이지도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들인데, 이거는 안연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안연이 물어가지고 공자께 내가 평생토록 일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극기복리라 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아내가 저는 또 그 극기복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비례물시청 언동의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연이 말 해수불민아, 불민이나 해는 안해, 저는 비록 불민하나 민첩하지나 영민하지 못하나 그것을 청하였던건데 청하건대 이 말을 평생토록 그 일삼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라. 예라는 것은 천리의 젊은이다. 하늘의 이치, 천리의 그 재단해서 톡톡 조목조목 잘 잘라서 만들어 놓은 그 절실한 문장이요. 절도에 맞는 문장이요. 예가 아니라는 것, 비례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그 천리를 갖다가 하늘의 이치를 해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 말물자라는 것은 즉 금지사, 금지하는 말,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들은 수없이 들은 말이죠. 뭐 하지 마라,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사라고 하고요. 범은 무릇, 바르사가 되겠습니다. 시청 언동.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의 사사로움을 갖다가 그것을 극복하여 제거하게 되진다면은 일용지각, 일상생활입니다. 일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에서 그 천리에 유행하는 바, 천리에 따라서 흘러가고 행동하는 바가 아닌 것이 없어. 천리에 맞게 행동. 아님이 없을 것이니, 이는 자는 공자가 안자에게, 안연에게 인을 갖다가 인을 행하는 것을 가르친 절목이다. 절목이요. 안자는 안해가 종사하기를, 그것을 종사하기를 일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이 칭지에 왈부득 일선이면 저 권권보긍이 불실지의라 하시고 우왈불천노 불리과하며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고 지지면 미상부행야라 하시니 자기 오지도이요 오지지도야라 중용의 자왈해지위냐 대고중용하야 득일선이면 즉 권권복응이 불실지의라 하시니라 권권은 봉지지모요 복은 유패야요 응은 흉냐니 엄득 일선 은행 일선은 선행이면 즉 봉지패복의심융하야 불감망야라 중이가 공자가 안연을 갖다 그를 칭찬해서 말하란 것이니 한 가지 선을 하나의 선을 얻으면은 잘 받들어서 받들어서 그걸 갖다 복응한다 가슴에 품고서 그것을 갖다가 그 선을 잃지 말아야 하라 할 것이고 하시고 또 말하기를 그 노염을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고 그 잘못된 허물을 두 번 다시 하지 저지르지 않는다 하며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일찍이 알지 못한 적이 없었어. 내가 잘못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잘못을 알게 되지면은 일찍이 다시 그것을 행한 적이 없다라 하시니 이것은 그 호지 좋아하는 것이 독실한 것이요 또 배우는 것의 방도가 되는 것이니라. 중용의 일기를 중용에서 자활 회지는 아 중용에서 말하기를 안해는 회지는 사람됨은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사람됨이 태코 중용하야 중용을 갖다가 선택하여서 중용 안해의 사람됨은 사람 안해가 사람된 것은 결국 중용을 선택해서 그 선을 하나 얻으면은 한 가지를 얻으면은 한 가지 선을 얻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다 받들어서 지켰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슴 속에 푹 품고서 그것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권권은 봉지라 봉지 모양이네. 받들어서 지키는 모양. 그 받들어서 여기서 받들어 지켜서 복응했다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복은 유패야라 차고 있는 것과 같다. 찼다고 꽉 붙잡고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응은 가슴 응자요 가슴 흉자나 같은 것이니 무릇 이 득일선 선을 하나 얻으면 안고 선은 착한 말, 아, 잘못됐네. 착한 말, 선, 은을 갖다가 하나 얻으면은, 선, 다시요. 선, 은과 선행을,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갖다 하나 얻게 되지면은 그것을 갖다 꼭 받들어 지켜서 뭔가 그 가슴 속에다 그것을 회복한다. 꽉 차고 품고 지켜서 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월불 천노불 이과라 하시니 이노소당노하야 각지기소불 천야요 재과즉게 하고 이게 불재불이야라 우여계사월 유불스니면 미상불지하고 지지면 미상부행야라 하니 유불스니 필지지는 시찰기지명야요 지지불부행은 시극기지성야니 개공자소이 징안자호학지도야라. 또 그 말하기를 논어에서 말했네요. 논어에서 말하기를 불천노 그 노염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고 또 허물을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 않았다 하였으니 그 노여워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것을 노여워해야 하고 노여워해야 해서 각각 제자리에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불천이다. 옮기지 않는 것이다. 노여워해야 할 때도 안 노여워하고 웃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그게 노여워할 때는 성낼 때는 성을 내고 성을 내지 않아야 될 때는 성을 안 내야 되는데 성을 내지 않아야 될 때 성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우제자는 개우제자예요. 제자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갖다가 저지르면은 그것을 즉시 고치고 또 이미 그것을 고쳤으면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불제불이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 불리다. 두 번 하지 않는다라 하는 것이니 또 그 말하기를 또 그 주역 계사전에 말하기를 계사전에 이르기를 불순함이 있으면 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있으면은 일찍이 그것을 알지 못한 적이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알고 그것을 만약에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일찍이 그것을 다시 행한 적은 없다. 행한 적이 없더라 하니 이 불선 선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아는 것은 자신을 갖다가 살피기를 밝게 한 것이고 아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게 안 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살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서 다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는 진실이다. 성실합니다. 하민이 이것은 모두 공자가 그 안자의 학문을 좋아하는 그 도를, 학문을 좀 방법을 칭찬하는 것이니라. 연성인즉 불사이득하고 불면이중이요 안자즉 필사이우득하고 필면이후중하시니 기여성인상거일식이니 소미지자는 수지하여 비화지
아니하라. 이기호흡지심으로 가지 인연이면 즉 불일이 화의니라. 이천문집차에 고중이왈 불행단명 사의라 하시니 계상기 보득지어 성인야라. 소위 화지자는 입으신나야 이자연불사이득하고 불면이중지위야 운운이라. 대개왈수는 지수야라. 그러나 성인은 생각하지 않고 불사하고도 득하다는 이해하다, 얻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다, 불사, 생각하지 않고도 그것을 얻었다는 이해하고 또 힘쓰지 않고도 중이 된다는 것, 딱 맞는다는 거죠. 적중한다, 딱 맞는 것이요. 안자는 그 곧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돼. 성인하고 다른 점이 그거네요. 안자는 생각해야 되는데 성인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안자는 생각해야, 반드시 생각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또 반드시 힘써야, 그 힘쓴 후에야 그것이 딱 적중하고 딱 맞고, 그 다음에 그러니 기여 그것이 성인과 함께 성인과 더불어 서로 거리가 숨 한번 쉴 한숨 쉴 사이이니 그 미지 이르지 못한 바의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요. 또 비하 그것을 감화하지 못하더라, 못한 것이니라. 이기 호학지심으로 그것을 호학하는 마음 때문으로 그것을 갖다가 빌린다. 무엇을요? 1년, 1년, 몇 년만 더 빌린다면, 내가 70을 살았는데, 70에 하나에 죽었다. 그러면 한 해만, 1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살았으면은, 그 아내가 조금 32살에 죽었는데, 조금만 더 35살까지만 살았다면은, 아마도 하루가 되지 않아서 남편했을 것이다. 가마가 되었을 것이다. 하루도 가마되. 그러면은 며칠이 못 돼서 가마되었을 것이다. 그는 2000 그 문집에 문집 이하에 보면은 중리가 말하기를 불행이도 그 아내는 불행이도 단명을 해서 일찍이 명이 짧아서 죽었다. 일찍 죽었다라 하시니. 예, 그 마음 상한 것이, 성인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매우 마음 상했다,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글퍼하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그것을 감화하는 것, 그것도 교화하는 것, 그것은 신묘함에 들어가고, 신묘함의 경지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그것을 자연히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는 것을 이뤘다고 한 그 한 말, 그것은 그것이니라. 대개가 말하기를 숫자는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잡아서 다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쌍봉요시왈불천불이는 계지수임이화지사라. 야흥노자연불천나고 심무과가이며 저화이무사어수이라. 가의에 앉아서 공작 30세 한대 년이시구이 발백하고 32에 조절이라
아니라 성인은 생기고로 불사 이득하고 안행고로 불면 이주 이어신을 안자는 유필택스니 고집지나 연기방문양예에 공력구도하니 기미지어 성인자는 특일식지간이라. 사비단명이사면 즉 불엄실하야 소수자하이여 성인일이라. 쌍공요시가 말했네요. 쌍공요시가 말하기를 노여움을 갖다가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 불천노하고 불이과. 불천노는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고 불이과는 허물을 잘못을 저지른 일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화되지 감화되지 않는 일이니라. 못한 일이니라. 만약에 그것을 성내서 노여움이 자연히 남에게 옮겨가지 않고 또 마음에 다시 그 허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저지를 만한 허물이 없다면은 이것은 감화가 되어 교화가 하여 교화 감화되어 그것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지키는데 일이 없을 것이다. 지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키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공자 가의 말하기를 안자는 그 공자보다 30살이 적다. 어린데 나이가 29세, 29살이 되었을 때 벌써 발백했다. 머리가 하얘지고 32살에 그 조졸야 일찍이 죽었다, 졸했다, 이라하니, 조졸이라하니,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알므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행하기 때문으로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만다, 적중하거늘, 안자는 반드시 그늘 선을 택해야 돼. 반드시 선을 택해야 되고, 그것을 굳게 지켰으나, 그러나 그것이 널리 문을 배우고, 예를 요약함에 그 공력이 갖추어진 것이 지극하니, 그것이 그 안자가 성인에는 이르지 못한 것은 다만 그 한 번 숨쉬는 잠깐 조그마한 차이에 사이가 있을 뿐이라. 안자가 32살에 죽었는데 만약에 35살에 죽었다면 아마 공자와 같은 성인의 대열에 올랐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명해서 죽지 않았다면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네요. 불음시에 시일에 시일을 갖다가 그것을 머물러 지체하지 않고서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바가 감화하여서 교화하여서 성과 똑같아지실 것입니다.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후인은 불달하고 이위성본생지요 비하까지라하야 이위하지도수실하야 불구적이구적외하야 이방문강기교문여사위공하야 영화기연이요 선유지어도자하니 적금지학은 여안자소호로이로다. 아니 천년십팔에 제태하가니 당시에
대유호원이 악간이라 맹제앉아서 항론한데 이천인의 술 자문하시니라. 오센 승학무전하야 부지반신 수신수 반신수득하고 또 이기문사장 위학하니 그도 유언의니라. 고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또 성인은 본래 나면서 아는 것이요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하여 학문을 하는 도를 마침내 잃어버려서 그것을 자신에게서 구하지를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를 않고 그것을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것을 찾는데 밖에서 찾는다. 그리하여서 널리 그 견문을 갖다 넓히고 또 기억을 갖다가 잘하며 문장을 갖다가 화려하게 잘 짓고 또 말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잘 꾸며서 말을 잘 꾸며서 꾸미는 것을 공부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화려하게 하고 그 도에 이르는 자는 드물다. 그 도에 이르는 자가 드무니 곧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 배움을 하는 자는 앉아가 좋아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내가 살펴보니 섭체에 말이 되겠는 섭체가 근사록에 주석을 했으니까 내가 살펴보니 이천 선생은 2018살 때 태학에 있었는데 당시에 큰 유학자 호안이 학관으로 있었다. 호안이 학관으로 있었는데 그가 앉아가 좋아하는 것이 어떠한 배움인가라는 것을 논하라고 시제를 냈는 것네요. 맹제로 삼자, 시제로 내자. 이천이 마침내 이 글을 저술을 한 것이다. 이 글을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은 이천 선생 문집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세의 성악이, 성문의,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못하고, 다여 또 자기 몸에서 돌이켜 그 덕을 닦는 것을 또 알지 못하고 다만 한갓 그 기억하고 묻고 물은 것을 기억하고 또 사장 그사 글장 글 말과 글 그것을 배움으로 여기니 그 도와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